찌푸른 바닷물과 기암 괴석과 절벽에 자생하는 기화 요초들이 어울려내는 선의 경지를 연상시키는 조물주의 최고 걸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 목포에서 서남 해상 72마일, 그리고 흑산 본도에서 서방 14마일 떨어진 홍도는 본도와 20여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의 해금강을 연상케 하는 홍도는 1965년 4월 7일 전 지역 6.87평방미터를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었고, 남쪽 3분의 1 지점이 잘룩한 허리 모양으로 연결되어 대반목이라는 목을 두고 홍도 제1, 2구 마을로 나누고 있습니다. 홍도에서 사람이 살게 된 것은 1679년 이조 숙종 4년 고씨 할아버지로부터였다고 합니다. 모든 재앙과 악기로부터 홍도를 보호하기 위해 성주신이 바위를 세웠는데, 그 모양이 칼 같다고 해서 칼바위라 불리워지고 있으며, 옛날 할아버지들께서 땋고 다니시던 상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일명 상투바위라고도 합니다. 해상의 제1경으로 홍도의 남쪽에 위치한 바위섬에 구멍이 뚫려 소형 선박이 내왕할 수 있는 성문으로 홍도의 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성문을 지나간 사람은 1년 내내 더위를 먹지 않으며 재앙을 없애고 소원이 성취되며 행운을 얻게 되고, 또한 고깃배가 이 성문을 지나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이 남문을 행운의 문 또는 만복을 내리는 해탈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풍을 치고 갓을 쓰고 앉아 계신 어르신 앞에서 기생들이 장고를 치면서 풍악을 울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칫날은 어르신의 환갑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착한 어부가 살면서 개 한 마리를 기르며 자식처럼 모든 사랑을 다 쏟았는데, 어느 날 이 어부는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던 중 돌풍을 만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죽음을 모르는 개는 매일 식음을 전폐하고 바닷가에 나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주인을 기다리며 목이 쉬도록 부르다 그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곳을 지나던 도승이 주인을 기다리다 지쳐 애처롭게 죽어간 개의 넋을 빌어주기 위해 부처 석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견암 또는 도승바위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지금도 태풍이 부는 날이면 주인을 부르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 도승암을 뒷면에서 보면 장군바위로 보이는데, 이 장군바위는 홍도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도 합니다.
제2경으로 옛날 유배되어 온 선비가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선경을 찾던 중 망망대해가 바라보이고 주변에는 기와 요초가 만발하여 풍우를 피할 수 있는 넓은 동굴을 찾아냈는데 그는 여기서 일생 동안 가야금을 타고 여생을 즐겼다고 해서 이를 가야금 굴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석굴에는 200여 명이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며 가야금을 타면 굴 속이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는 신비한 석굴로 지금도 석굴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묵상하면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듯합니다. 또한 이 소리는 물소리에 의해서 가야금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전체를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서 이 기둥 바위의 힘으로 홍도가 지탱되고 있으며 이 기둥이 무너지면 큰 변이 난다고 믿고 또한 깎아놓은 듯한 웅장한 네모난 바위 기둥으로 그 높이는 10m이며 기둥 바위 사이사이 동굴에는 이 섬의 업, 즉 큰 뱀이 살고 있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용왕이 사해의 충신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용왕이 신하들을 위해 산의 진미를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썼던 술 주전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쓸 수 없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주전자일 것입니다. 용왕의 잔치에 참석했던 한 원숭이가 홍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고향이 그리워져 해변가에 나와 먼 남쪽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원숭이는 돌로 굳어서 오늘날에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원숭이 바위를 자세히 보면 임신한 형태로서 상단에 머리는 원숭이 형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변으로 신경통, 피부병, 무좀 등의 특효가 있는 우리나라 제1의 바돌 해수욕장입니다. 3일에서 7일간의 계속적인 해수욕은 큰 효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곳으로서 하루에 3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호하는 사자입니다.
성도의 신당에는 용왕이 모셔 있는데 매년 정월 초사흘날 당제를 지내며 집 허수아비로 용왕의 신체를 만들어 새로운 복을 가져오도록 바다에 띄워 수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은 용신을 맞이하고 액기를 쫓고 섬 사람의 생사 회복을 관장하며 풍어와 안전항해를 보살펴주는 거북선으로서 홍도 10경 중에 제9경입니다. 또한 옛날 청나라 해적의 약탈이 심할 때는 그들의 배가 올 때면 언제나 풍랑을 일으켜서 홍도섬을 지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억만 년 전에는 홍도가 사막 한복판의 오아시스였답니다. 사막을 가던 낙타가 물을 먹기 위해 홍도에 이르자 천재지변에 의해 해가 차오름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화석으로 변했다는 전설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만 가지 형상에 새겨져 있는 서해 최고의 자연예술 조각공원으로 홍도 10경 중 제5경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아침, 낮, 저녁 각기 다른 색깔 또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며 이 바위는 아주 못된 해적들이 있어서 어느 도사가 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만 가지 무령을 만들었답니다. 이를 보고 해적들은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만물상을 보면 모든 악이 착한 마음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홍도 10경 중 제7경으로 아주 옛날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목욕 재개하고 이 탑에 축원하면 아들을 얻으리라 하고 현몽하였기에 그대로 했더니 아들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 후부터 아이 없는 부녀자들이 이 탑에서 소원 성취를 축원하였으며 이 바위는 이 지역에서 힘이 가장 세며 부부금실을 좋게 하는 영험이 있다고 해서 부부탑이라 하였고 남근바위 또는 서방바위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10경 중 제3경의 천연동굴로 그 규모가 웅장하고 석양 낙조시 동굴 속 풍경은 오색 찬란하여 동양 최고의 일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천정에 달려있는 석순이 100년에 1cm씩 커가고 있어 그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동굴로 이 굴에 들어가면 옆 동굴로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석양에 멀리서 고깃배 어부가 이 굴을 바라보면 굴 속에서 햇살이 반사되어 오색 찬란한 꽃이 핀 것처럼 무릉도원의 입구로 착각한다고들 하여 일명 꽃동굴이라고도 합니다. 중요 항로에 위치한 국제적인 공기로서 1931년부터 등불을 켜기 시작하여 낮에 짙은 안개가 끼게 되면 기적을 울려주고 밤에는 불빛으로 항해하는 선박들을 안내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드나드는 북문이며 그 모형이 서울에 있는 독립문과 꼭 같아서 3.1만세 이후 독립문으로 부르고 있으며 홍도 10경 중 8번째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을 마을에서는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문이라고 부르고
구멍바위라고도 합니다. 제4경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탑의 형태로 이루어진 섬으로서 섬의 상단에는 편히 휴식할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고 낚시터로서는 아주 좋은 곳으로서 사진작가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곳이며 여기에 와 있으면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외도의 섬이라고도 하고 어느 작가는 봄에 피는 꽃같이 아름답다고 해서 영춘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답니다. 옛날에 이 섬에 철 따라 날아오는 하얀 두루미떼들이 서식하고 모여 살았는데 여름철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와 함께 벼락이 내려 이 섬이 무너지고 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는 집둥지가 내려진 뒤로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섬입니다. 10경 중 6경으로 아주 옛날 마음씨 고운 부부가 일곱 남매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 명절을 맞아 재물과 아이들의 새 옷을 사기 위해 무트로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다는 날을 기다리던 일곱 남매는 산봉우리에 올라가 돛단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무트로 가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던 차에 저 멀리 수평선에 부모님이 타고 갔던 돛단배가 오는 것을 보고 즐거워 어쩔 줄을 몰랐는데 때마침 돌풍이 불어 돛배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일곱 남매는 부모님을 부르면서 물살이 센 바다로 걸어들어가 그대로 굳어서 바위로 변해버렸는데 지금도 물이 차면 크고 작은 일곱 남매의 가련한 넋이 부모님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슬픈 여 또는 일곱 남매 바위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모양으로 나타나는 바위로서 우측에서 보면 모자상 같고 정면에서 보면 공작새 같으며 좌측에서 보면 말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을 지닌 천마상과 같은데 이 주변 산세의 풍치가 홍도에서는 가장 빼어나서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공작새에 비유하여 공작새 바위라 불려지고 있으며 홍도 10경 중에 마지막 경입니다. 5톤급 소형 선박 10여 척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로서 북서풍이 불면 훌륭한 대피소가 되는 동굴입니다. 홍어잡이 어선들이 강한 북서풍이 불면 이 동굴에 들어와 대피하였다고 해서 홍어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목포로부터 93km 지점에 황해 양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 9km 지점에 영산도, 동북방 7km 지점에 다물도와 대둔도, 서방 8km 지점에 장도, 동지점 24km의 홍도가 있으며 남방 41km 지점에 상중하 태도가 있고 동지점 82km의 소옥산도가, 동남방 59km 지점에 만재도가 있어서 대소의 군도로 구성되어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고 해서 흑산도라고 불려오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3, 4년 전부터 섬마다 전화 전기 사업이 완공되어 조상 전래의 숙원이었던 호롱불 신세를 면했으며 천혜의 어업 전진 기지인 흑산도에서는 조기, 삼치, 홍어, 도미, 장어, 전갱이, 상어, 고래 등이 잡히며 이곳의 섬들은 경관이 수려한 해상국립공원으로 그 아름다움이 흡사 해금강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흑산면에는 패총과 지송묘 등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선사시대에 이미 이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귀양사리 온 인사들이 많았고 유배된 선조들의 후손이거나 피난민이 정착했던 것으로 격조 높은 문화와 고유한 풍속과 언어 예절이 바르며 생활의 유풍이 교화하여 예스러운 우리 미풍 양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유배된 것은 1801년 순조 1년 경기도 광주군 마현에서 남인계통의 학자로 서학의 뜻을 두어 천주교에 입교 후 전교에 몰두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형이기도 한 소남은 이조 정조 때에 무과에 급제한 후 병조 재량까지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천주교가 전래되어 급성장했는데 천주교에 입교했던 정약전은 벼슬을 버리고 전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조가 즉위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내려졌고 선생도 결국 흑산도로 유배되는 몸이 되었습니다.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에 유배되어 15년 동안 물고기, 해산물 등 155종을 채집하여 많은 자료를 남기고 1816년 5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석조대문은 자연석으로 생긴 바위대문인데 수면 위로 전마선이 드나들며 대문 돌기둥 위에 앉아 옛 선인들이나 태공들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즐기던 곳입니다. 정면에서 석조대문을 보게 되면 코끼리가 코를 물에 박고 서 있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때 주민들이 징용을 피하기 위해 파순문 안에 큰 동굴이 있어서 100명까지 거기에 은거하면서 파순문에 나와서 망을 보던 곳이며 바로 곁에는 비성 동굴이 있어서 항상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코를 고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나라와 이 동굴 속에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 학은 알을 품고 있고 남편 학은 먹이를 갖다 주기 위해 나갔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남편 학은 아내 학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 학은 남편 학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못해 배가 고파 굶어 죽어서 애달픈 아내 학의 넋이 언제까지나 남편 학을 기다리기 위해 화석으로 변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정월 이 학이 조그맣고 야유어 보이면 흉년이요 학이 크고 살쪄 보이면 흑산도에서 생산된 모든 해산물이 풍년이 된다고 해서 풍년학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칠성동굴은 높이가 20m이고 한쪽 길이는 약 100m로서 입구는 하나지만 안에 들어가면 7개의 동굴로 형성되어 있고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흑산도를 거쳐서 당나라에 교역할 때 백길의 무사함을 빌기 위해서 이곳에 칠성탑을 쌓아놓고 용왕제를 모셨다는 전설이 있는 이 동굴은 물이 많이 들어오면 후면 동굴로 작은 전마선을 타고 들어와 뱃놀이로 더위를 잊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소원 하나를 빌면 성취된다는 유명한 칠성동굴입니다. 50m의 뾰족한 삼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 이 바위는 밑부분에 커다란 동굴이 있어서 그 자태가 신비스럽고 웅장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많은 명소 중에서 으뜸인 이 촛대바위는 돛단배를 닮아서 돛대바위라고도 하며 가을철 화창한 날이면 이 바위 위에 하얀 구름이 걸쳐 있어서 촛불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하여 촛대바위라 불리어오며 많은 엽서에 인쇄되어 전국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에서 저 산봉우리까지 보시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반복해서 바위 틈 나무 한 그루 풀 하나 놓치지 마시고 자세히 감상하여 보시면 바로 여기가 과히 제2금강산이라 어느 누가 아니 탐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봉. 저토록 아름답고 신기하다는 산이 바로 이곳 흑산도 바닷가에 앉아있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예술적인 차원에서 감상하시면서 보시면 동양화의 그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종 13년에 이곳 흑산도에 귀양 오셔서 유배 생활을 하신 면암 최익현 선생께서는 이러한 자연을 보시고 기봉강산 홍무 1월이라 하는 8자를 바위에 새기셨으며 또한 흑산도 자연절경에 감탄한 나머지 여러 가지 시를 읊으셨던 것입니다. 중생대에 멸종했다는 공룡이 45도 모형으로 거대히 바닷가에 앉아서 이곳 흑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쌍의 용이 동시에 승천했다고 해서 쌍용 동굴이라 부르고 있으며 좌측 동굴을 보면 꼭 여자의 나체같이 보인다 하여 여자용이 승천했다 하며 우측의 우람한 동굴은 남자용이 승천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홍호동굴은 옛 조상들과 오늘날의 어부들이 홍호잡이를 나섰다가 비가 오거나 모진 바람이 불면 잠시 이 동굴에 들어와서 쉬었다가 가는 동굴로 소형 선박 5-6척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천연 동굴입니다. 관광을 영상을 통해서 돌아보셨습니다. 관광객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새로이 단장하고 있는 저희 신개발 지역인 관광지에서는 보다 깨끗한 숙박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